아름다우신데요, 가슴이. 너무, 너무 부끄럽네. 자, 매칭 김에 네. 하나를 더 배우고 싶어요. 네. 헛발기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품 빼며 갈게요. 품 빼며 갈게? 빼며 갈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뒤로? 아, 뒤로 빼, 뒤로 빠질 수 있죠. 네. 근데, 옆으로도 이렇게 딱 뺄 수 있어요. 아, 네. 네. 뒤로 빠지면, 이렇게 섰을 때, 선생님 뒤로 빠져보세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들어왔는데 선배님 옆으로 쓱 빠지면, 야! 오, 오. 지금 저 많이 뻔했어요. 아니, 다 안 맞게 하셔도 돼요. 아, 너무 고수셔. 자, 이렇게 상대방을 옆으로 싹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태권이 잡아서 넘길 수 있다고 했죠. 네. 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있다가 다리를 잡으려고 들어가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팔을 낮추고 들어오면 네. 네. 상대방 몸을 휙 돌려서 아, 넘어뜨릴 수 있어요. 네. 네. 자, 제가 이렇게 오면 아, 네. 아, 여기 어디지? 이렇게 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상대방 힘을 들어오는 힘을 내가 품배어 밟기로 쓱 뒤로 흘리면서 상대방 어깨를 잡아서 돌려주면 그 힘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요. 보세요. 들어와서 아니 이, 근데 잘 잡아야 돼. 아, 먼저 오. 그렇죠. 요렇게 아, 이거를 껴서 그렇죠. 네. 아, 죄송합니다. 하고 아니 말씀하고 해 주세요. 이 정도 나서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좌우 밟기로 쓴 상태에서 네. 먼저 오른발을 네. 뒤쪽으로 쓱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심은 헛발기처럼 안쪽으로 네. 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고 반대로 쓱 빠져서 들어와주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뒤로 쓱. 그럼 이 오금질은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이 다 합니까? 그렇죠. 오금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저처럼 다리가 가는 사람 유난히 가는 게 돋보이네요, 이 자세에서. 아름다우신데요, 가슴이. 너무, 너무 부끄럽네. 근데 아니, 뒷다리도 구부러지는 거죠? 저. 그렇죠. 네. 중심이 이렇게 딱 반드시 서면 네. 다리를 막 펴서 텐션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 무게중심 이동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살짝 이렇게 오금질을 해주면 좀 안정적이죠. 네. 다시 들어주고, 둘. 이때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정면. 그렇죠. 네, 여기서 네.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그 헛발기 할 때 중심 내려갔죠?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뒤로 왔지만, 쓱. 네. 그래서 요거를 발길질을 가볍게 해보면 좀 더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알겠네.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빠져서 가볍게 내차기. 하나. 지금 온 다음에 따로 이걸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차려면 오금질이 되면서 방 차주시면 좀 더 빨라요. 네. 둘, 셋, 쓱. 자, 들어가서 쓱, 빵. 그렇죠. 다시 들어갔다, 빵. 네. 다시. 약간 10점. 그러면. 이것도 살짝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발로 빠져볼게요. 시작. 오금질, 하나. 시선 측면. 하나,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둘, 오케이. 선배님 좋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손도 같이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선배님 딱 돼서 이렇게 돌렸죠? 그것처럼 손이 상대방이 앞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오른발이 빠지면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살짝 돌리면서, 하나. 다시 앞으로 와서, 손이 왔다가, 둘, 아홉. 다시 들어와서, 열. 오, 동작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는데? 아, 안 돼, 안 돼. 이제 칭찬을 그만해야겠어요.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실험꾼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거나, 네. 아니면 꾸부정하거나, 네. 뭔가 좋은 자세가 잘 안 나오니까. 좌우 밟기에서 네. 발을 슥슥 들어 올리는 훈련을 조금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 그래요? 둘. 뭔가 상체가 딱 안정적이네. 네. 선배님 혼자서 기본 품 밟기하고 올려지기를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 품 밟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훈련을 해주면 발을 들어 올리면서 오금질 되는 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좀 훈련이 되거든요. 네. 이걸 집중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훈련을 밟기 그런 걸 마지막으로 한번 네.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는데 방금 했던 것처럼 네. 저희 기본품 밟기와 헛 밟기를 하시다가 제가 아까처럼 태클을 하려고 들어가면 후배 발등처럼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스파링을 한다고, 견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다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들어가면, 그렇죠. 하나, 들어가면, 그렇죠. 좀 잡아주셔도 되는데 너무 패대기 치시는 거 아니에요? 자본가를 힘든다. 요, 다가가면, 칼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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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서 네. 같은 높이 네. 들어가면 칼질이. 다시, 슥, 케이. 케이. 오, 네, 네, 네. 어, 이거 좋아요. 네. 좀 더. 네. 기도하게. 다가가게. 선배님. 네. 이게 제 실력입니다. 아, 이거 하신 거였어요, 지금? 그럼요. 신발 벗기기? 네. 선배님이 너무 실전 택견을 말씀하시길래,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아, 네. 왜 눈물이 나지? 자, 선배님, 오금질이 슥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서 중심을 낮춰주시죠. 아니, 반도 물어요. 그렇죠. 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그렇죠. 네. 네. 자, 앞발이, 뒷발은 멀어지는데 네. 앞발이 가만히 있으면 중심 잡기 힘들잖아요. 돌리면서 이렇게 앞발 따라주시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더 어깨를 이렇게 확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 두 팔을 다 띄우는 것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치면 그렇죠, 좀 쉽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하나를 감춰드리면 몇 가지를 아시는 겁니까 지금? 1.3개? 자, 자 들어가면 슥! 오! 그래야지 갈도 되네. 네네. 자, 지금 이거 느낌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이거 좀만 그걸 뭐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네. 하니까 되게 쉽네. 다시 들어가면 하나, 그렇죠. 이때 선생님 이 너들을 겨드랑이를 네. 걸어주세요. 손대를 네. 걸어서 같이 한 번에 둘, 셋 네, 요거를 손이 발 앞으로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이 발 빠지면서 두 개를 동시에, 네, 이 세 개가 동시에,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네. 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들어가면, 하나, 나이스. 와, 또 제가 실력을 보여드리겠네. 지금 바깥으로 깔고 앉으셨어요. 자. 그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시겠지만. 자.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맞춰볼게요. 슥 움직이다가 너무 그 실전에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선배님 실전 파시니까 네. 넘어지면 선배님 멋있게 지금 마무리 안 됩니다 선배님 택견에서 넘어진 사람 때리는 건 없어요. 아, 네. 자 다시 한번 움직이다 어? 그 발리 뿌리기 자 네. 들어가면 오케이 들어가면 여유있게 네. 자. 싹 이렇게. 네. 중심이 흔들리는데 필요한 두 가지 훈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마지막? 올려지기. 올려지기. 네. 이것도 기본품 상태에서 올려지기. 하나. 네. 이 두 가지 훈련. 네. 기본품 밟기, 안 올려지기. 네. 요걸 좀 많이 해주셔야 하체 근력도 생기면서 안정성.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항상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연습을 해서 이 오늘 배운 동작이 선배님 몸에 배어야 네. 네. 그게 이제 진짜 선배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응용편은 조금 제쳐놓고 네네. 그 기본적으로 밟았던 품밟기를 정확하게 하고 이거 뭐라 그랬지? 드는 거? 올려지기. 올려지기를 열심히 네. 해서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네. 동작도 잘 해주시면 명칭도 기억을 해주시면 올려지기 네 헛밟기 네 품 빼밟기
콤 빼내갈게. 콤 빼내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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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 실천택견의 고수 같은 그날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